오늘은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팀 뭐라고요? 원팀 뭐라고요? 원팀 뭐라고요? 원팀 뭐라고요? 원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 아시안게임 결승전, 축구 결승전 본 친구 있나요? 오, 모두 결과를 다 알고 있네요. 여러분 아는 친구 손 들어봅시다. 오, 손 내리시고. 모르는 친구가 없을 거예요. 목사님은 이 경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목사님. 근데 여러분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1분 30초 만에 1분으로부터 우리가 골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그때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이 그냥 TV 끄고 잘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전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점점 축구 실력이 돌아와서 패스워크도 살아나고 여러분 공을 집에다 갑자기 헤딩골로 빡! 넣어가지고 골을 1대1이 된 거예요. 그때 오사님 마음 어땠을까요? 이거 이길 수 있겠다. 이야! 우와! 라는 생각이 들었어. 여러분 그때 마음을 한번 환호성을 외쳐볼까요? 시작! 이야! 목사님이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2대1이 되었을 때 목사님 마음 어땠을까요? 이겼다! 이게 따라해봅시다. 이겼다. 이겼다. 우와 드디어 우리가 한 번 또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꺾고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이기고 어떤 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땄습니다. 목사님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조직력을 강화해서 열심히 패스를 돌렸던 것 그리고 한 팀이 되었던 것이 가장 큰 것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요 한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의 팀이 되어야 합니다. 한 팀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을 말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오늘 처음 교회 온 친구들도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한 가족과 같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서로 원래는 남이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고 해도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가 변할까요? 변하지 않아요. 가족은 어떤 곳이에요? 항상 나를 환영해 주는 곳이에요. 여러분 처음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났나요? 응예 하면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응예 하고 태어났을 때 여러분 부모님의 표정은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엄청 기뻐하고 환영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학교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반기는 모습, 교회 끝나고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을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아이고 우리 딸 왔어! 라고 맞아주는 모습. 이 모습은 바로 가족이 부모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로 모여진 공동체에 새로운 친구가 오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새로운 친구가 오는 것만으로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생명이 왔어요. 새 생명이 왔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건데요. 그 이야기는 바로 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말해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인 된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떠나 멀리 떠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하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트 깨지듯이 딱 깨져 있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은요, 지난주 말씀과 같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하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안에 있는 목사님의 이 옷처럼 색깔처럼 새하얀 옷을 입었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여기 여러분 아이고 김치 먹다 김치국물 한 방울 똑 떨어뜨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속상하죠. 빨리 가서 여러분 퐁퐁이 담가가지고 여러분은 빨아야 될 것 아닌가요? 마찬가지로 우리 새하얀 곳에 잘못된 더러운 것이 있다면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가진 너무나도 큰 죄는요. 김치 국물보다도 더 빨갛고 더 까만 그런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서 따라서 합시다.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한 가족으로 살아가요 라고 말하는 곳을 두 글자로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는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기 노란색 글씨 뭐라 써 있어요? 뭐라 써 있어요? 저 맨 뒤에 있는 친구들 읽을 때까지 뭐라 써 있어요? 하나라고 써 있어. 어떤 사람들이나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 뭐라 써 있어요? 여기 뭐라 써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리스인이라 써 있는데. 다 뭐라 써 있어요? 그리스인. 여기 또 뭐라 써 있어요? 여기 또 뭐 써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이게 뭐야? 남자 손 들어보세요. 여자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모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차별이 없는 곳. 그것을 두 글자로 이렇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평등.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차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이 세상에는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돼요. 이 세상에는요 외모가 잘생겨야지만 돼요. 그런데요 여러 가지의 차별들이 있지만 교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따라서 차별이 없어요. 따라서 모두가 소중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가장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다 드리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하시다. 교회에 꼭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냐?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요 우리에게 외모로만 살아가야 돼, 돈이면 다 돼, 그리고 공부를 잘해야 돼라는 것처럼 마음속에 많은 근심과 걱정을 주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것을 고백할 수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해요. 이야기하고 싶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는 이런 차별의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선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친구들이 온 친구 있어요? 우리 반에, 우리 교회에 내 친구 초청했다는 친구 있죠? 손 내리시고.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올바른 곳인지, 교회가 좋은 곳인지 소개할 수 있을까요? 바로 따라서 합시다. 내가 선하게 살아간다. 내가 먼저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친구들이 아,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달라라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세상에서 원팀이 되자.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